서로 한 세트씩 가져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2세트 김욱 선수가 그 플러스 투의 뱅크샷에서 좀 주춤하면서 뱅크샷을 플러스 투를 치지 않고 5핸드 하프를 쳤는데 아무 공도 맞지 않았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뭔가가 좀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김욱 선수의 공격으로 3세트 시작합니다. 당구 경기를 하다 보면 그 어떤 그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컨디션이 아주 좋다가도 어떤 무엇 하나 때문에 그 이후로 컨디션이 살아나지 않는 부분. 또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 이것도 지금 1세트하고는 좀 다르죠. 두께가 조금 두꺼웠어요. 밀림이 좀 일어나면서 길어졌네요. 예. 김욱 선수의 3세트 초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뭔가 잘안 되는데 하는 그런 표정인데요. 네. 빨간 공놀이죠. 득점으로 갑니다. 참잘 치는 선수들은 기복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네, 그렇죠. 꾸준함이 있습니다. 옆돌리기 대패전. 정확합니다. 앞돌리기 짧게 봅니다. 좋아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처리를 하고 있네요. 박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진공을 잘 처리하면서 앞돌리기로 득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빈틈없이 처리하는 모습. 4점째. 되게 쉬운 공에서 실수하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자의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지금 김욱 선수도 그랬고 쉬운 공에서 실수가 조금씩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옆돌리기 생각한 대로 들어갑니다. 진짜 힘 조절이 아주 완벽에 가깝습니다. 네. 전혀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않는 필리포스 선수의 힘 조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깝게 이목적구가 놓이게 되면 일단 가까운 공을 처리하기는 좀 버겁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유리한 멀 때보다도 조금 더 유리한 배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많아요. 네. 이번 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점을 득점하게 되는 카시토코 스타스. 김욱 선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2세트 때의 실수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약간 주춤하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 빨리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서 멈춰서는 김욱 선수의 공격. 앞돌리기가 여기서 빨간 공 옆쪽으로 지나갑니다. 뱅크샷을 준비하고 있는 카시토코 스타스. 아, 뱅크샷 안 들어가네요. 네. 오늘 상당히 뱅크샷 적중률이 높은 카시토코 스타스 선수인데 실수가 나왔어요. 현재까지는 4개의 뱅크샷이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우리가 거의 뭐 맞아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쉬운 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치고 나서 버리는 좀 어이가 없었을 네. 거예요. 자, 두께가 좀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의 힘이 좀 뺏겼는데 갑니다. 그래도 득점은 됩니다. 네. 성공합니다. 3세트 첫 득점의 김욱 선수입니다. 뒤돌리기로 대회전. 키스의 위험이 좀 있었죠? 네. 의도치 않게 지금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득점이 됐기 때문에 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타격과 함께 뒤돌리기. 네. 5쿠션 좋습니다. 좋아요. 연속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욱입니다. 구드렁 선수에 이어서 카시토코 스타스를 만나면서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김욱 선수인데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네.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기원하고 있는 김욱 선수입니다. 빨간 공이 조금만 더 떨어져 있으면 아주 좋을 텐데. 자, 비껴치기로 짧게. 아, 이거는 조금 부족했어요. 지금 1에서 2로 갈 때 곡선이 그려지지 않고 직선으로 2, 3 코너를 오른쪽 하단 코너 쪽에 아주 바투 돌아야 나올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에서 2로 갈 때 살짝의 출렁임이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 한 포인트 정도 조금 덜 들어갔죠. 회전 마이너스 주고 길게 세워봤습니다만 약간 넘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좀 두껍게 나갔어요. 뒤돌리기로 끌어서 갑니다. 키스. 주춤하는 김욱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 뒤돌리기였는데 보시죠. 조금 더 두껍게 치면 노란 공과 장 쿠션 사이로 쿠션이나 키스가 빠져나가는 그런 두께였어야 되거든요. 원메이크 샷. 오호. 자, 지금 필리포스 선수도 뭔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일목적구의 두께를 정확하게 못 맞추고 네. 있습니다. 자,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네. 아, 잘 안 되네 하는 표정의 카시토코 스타스입니다. 큐를 거꾸로 잡았어요. 네. 네. 자, 김욱 선수의 분위기가 살아나야 될 텐데요. 자, 뒤쪽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 뒤돌리기를 쳤을 때 키스를 빼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회전 지금 뱅크샷으로 가네요.
짧게 들어가면서 노란 공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네요. 뒤돌리겠죠. 기울기가 상당하지만 지금 하얀공이 왼쪽 방향으로 약간 밀어놨어요. 투쓰리에서 코너로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뭐 같은 그리스의 파파코스탄티노 선수들은 그냥 파파라고 부르거든요. 파파. 네, 파파. 파파 그러니까 좀 아버지 같은 좀 푸근함이 있죠. 그렇죠. 네. 예. 아주. 아, 네, 잘 쳤다고. 예. 핑거 스냅이라고 하는데 이제 손가락으로 구장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네. 저렇게 하거나 아니면 초크로 큐 상대를 탁탁 쳐주거나 하는 사인을 보냅니다. 살짝 빗나가네요. 이 공이 잘라봐요. 자, 지금 필리퍼 선수 혼자서 지금 중얼중얼 거리는데요. 이런 거 안 들어갔을 때는 아, 좀 이상하죠. 예. 네. 자기 다음번 이닝 때 공을 좀 닦아야 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좀 한 것 같아요. 빨간 공 밀어내면서 옆 돌리기. 앞 돌리기로 길게 갑니다. 자, 좋습니다. 김욱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제 챌린지 투어에서 29위를 기록했고 Q스쿨을 통과했는데 Q스쿨 1라운드 8위, 2라운드에서는 8경기 전승을 거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회전이 살았으면 좀 길 수도 있어요. 성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씩 살아나요. 연속 2득점 기록하게 되는 김욱. 길어지지 않고 잘 들어갔습니다. 옆 돌리기. 밀어서 두꺼운 두께 사용했고요.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좋습니다. 네. 3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6대 5. 원뱅크 걸어치기로 갑니다. 오, 정확합니다. 네. 다시 불을 뿜기 시작하는 네. 김욱 선수인데요. 달라졌는데요. 연속 5득점 터뜨리면서 7대 6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뱅크샷 4개째 성공하고 있는 오늘 경기 김욱 선수입니다. 또한 중요할 때 뱅크샷이 하나 터졌네요. 옆 돌리기 짧게 보는 공. 이거는 방향이 성공했어요. 이번 샌드가 아예 마이너스 회전이 아주 확실하게 먹어줍니다. 자, 끌어서 가는 옆 돌리기였기 때문에 회전력이 아주 강력하게 여기서 바로 서서 올라오죠. 옆 돌리기 좋은 공. 다시 한번 무릎을 치고 있는 김욱 선수의 3세트입니다. 자, 장타력이 있어요. 흐름을 타고 있는 김욱. 쿠드롱 선수와의 128관전 대전 때도 5점 이상 친 장타율이 10%나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장타율이었죠.
이 키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득점 성공하네요. 자, 김욱 선수의 장점인가요? 키스만 나면 맞습니다. 예. 자, 키스가 났는데 그쪽으로 또 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진로에 키스가 나도 진로가 진로가 바뀌지 않고 그 진로 그대로 그 방향 쪽으로 키스. 네. 자, 오늘 하이란 8점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클럽에서도 보면 키스를 유독 많이 내면서도 잘 맞히는 그런 선수나 동호인들이 있어요. 같은 동료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얄밉거든요. 투뱅크 샷. 네, 좀 두껍게 맞으면서 좀 밀렸죠. 그래도 하이런 8점을 기록하면서 10대 6으로 앞서갑니다. 필리포스 선수 아까 비슷한 공을 실수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걸어서 성공했습니다. 얇은 두께로 걸리는군요. 자, 투뱅크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쓰리뱅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다섯 번째 뱅크샷 성공하면서 점수를 10대 8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로 한 점 더 가려고 했습니다만 빠져나가네요. 아, 살짝 빗나가면서 아쉽게 옆돌리기 놓치는 카시토코 스타스. 타석으로 들어오면서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자, 동작이 큰. 아, 유럽 선수들이 예. 대부분 저 제스처를 많이 써요. 맞아요. 이럴 수가 할 때 나오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네.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리를 좀 극적극적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겠군요. 우리는 또 이제 아, 이 비껴치기 잘 들어갔어요. 정말 좋습니다. 네. 회전을 좀 빼면서 치는 공인데 이 공을 이렇게 과감하게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 짜릿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상대의 공이 좀 아쉽게 빠졌을 때 그 다음 이어서 김욱 선수가 이렇게 멋진 공을 성공하면서 흐름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은 데미지가 더 크죠. 자, 공 모여있고 돌리기로 정확하게 득점이 됩니다. 득점 성공 공 3개가 모이게 되는군요. 자, 이게 빨간 공하고 거의 붙었네요. 하, 묘하게 졌습니다. 내 공과 빨간 공이 아주 근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네, 붙진 않았죠. 네. 살짝 떨어져 있죠. 거의 근접하게 네.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길은 있습니다. 자, 길은 있어요. 아, 이런 길은 있어요. 네. 좀 까다로운 공입니다만 뭐 1세트 때도 나왔거든요. 딱 한 길이 있었거든요. 예. 바로 저 길이었어요. 네. 공을 맞춰내는군요. 두께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 회전 조절로 인해서 이제 방향을 찾아가는 건데요. 잘 처리했고 자, 뱅크샷 한 번 남았죠. 13점의 김욱 선수입니다. 네. 뱅크샷 들어가면 3세트 끝. 자, 이번 공 짧아요. 짧았습니다. 네. 마무리 시도했었던 김욱 선수의 뱅크샷. 야, 본인도 그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들어가는군요. 그 양 선수의 특징을 보면 필리포 선수는 안 맞고 들어가면 그 아까 그 제스처 유럽인들이 네. 쓰는 제스처를 쓰는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김욱 선수와 같이 개면적인 웃음을 많이 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못 쳤는데 왜 웃어요? 왜 웃고 있어? 이런 느낌의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조금 더 결의를 다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국민성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자책이나 뭐 이런 겸연적인 웃음이겠죠. 긍정적인 모습이죠. 네. 자, 비껴치기 형태로 가는데 횡단으로 갑니까? 이 안쪽으로 있군요. 코너. 여기서 돌리지를 못해요. 자, 코너를 지금 돌지 못했어요. 거의 코너 근접하게 돌아 나와야 남지 않고 딱 득점되는 그런 코스였거든요. 자, 흔들리는 필리포스 선수. 자,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이게 장쿠션에 먼저 맞았습니다. 빨간 공 쪽 쳐다보고 있는데 옆돌리기 길게 쳐서 아예 포쿠션까지 나오지 않을까 각도를 한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김욱 선수입니다. 노란 공 앞돌리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내 공의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속도를 얼만큼 내 공이 빠르기 속도를 붙여주느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 완뱅크 거 넣어치기로 가나요? 아, 기스를 피하지 못. 완뱅크 넣어치기로도 길게 나올 수 있는 라인이 있었습니다만 기스를 피하지 못했고 완뱅크 샷. 네, 밀어서 계속 쭉 태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기스가 안 나면 방향대로 쫓아오긴 예. 오긴 했었어요. 8점의 필리포스. 뱅크샷으로 갑니다. 빨간 공을 향해서 가는데요. 네. 잘 들어갔어요. 뱅크샷을 터트리는 카시토 코스타스입니다. 이 3세트가 1대1 상황에서 3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3대1로 가느냐 아니면 2대2까지 가서 승부치기까지 또 끌고 가느냐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트입니다. 두께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래도 굴러는 가는데 키스가 빠져나갑니다. 피해주네요. 네. 야, 가슴을 쓸어내리는 카시토 코스타스. 자, 이 옆돌리기가 상당히 위험했고 힘이 없지 않을까 했었는데 회전을 머금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자, 빨간 공이 빠르게 또 비켜주는군요. 여기서 이 키스가 좀 위험했는데요. 이번에도 키스를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키스에 막히는 카시토 코스타스의 옆돌리기였습니다. 일목조커가 횡단을 하는 일목조커를 피하지 못했고요. 자, 비껴치기. 자, 좋아요. 맞춰내는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1점이 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카시토 코스타스의 추격을 뿌리쳐야 되는 김욱 선수입니다. 이번 공을 집착하게 잘 맞춰내면서 세트 포인트입니다. 되돌려치기가 날 것 같은데 뒤돌리기는 약간 부담스럽긴 하죠. 살짝 빨간 공이 지금 쿠션에서 떠있기 때문에 정교해야 됩니다. 끌어서 갔어요. 자, 끌어서 자, 진행이 두 쿠션이에요. 자, 지금은 차라리 반대쪽으로 되돌리기를 약간 두꺼운 두께로 밀어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끌림이 좀 부족했죠. 예. 네. 쿠션에 맞지 않고 투쿠션. 자, 김세현 선수 옆에
최미 선수와 같이 있습니다. 두 선수는 항상 같이 다니는 것 같죠? 네, 같은 팀의 그 휴먼스 네. 팀이죠. 팀리그의 같은 팀원으로서 지금 이제 방송 경기 말고 저쪽 건너편 쪽에 또 이제 다른 본인, 팔라준 선수 예, 있죠. 그렇습니다. 팔라준 선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13점. 자 모르겠는데요. 3세트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4대 13이 됐어요. 자, 옆 돌리기. 약간 기울기도 있고 하얀 공은 붙어 있네요. 그만큼 정교해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볍게 터치. 자 이게 그림을 그렸어요. 아, 길었네요. 네. 마지막에 가서 와 흔히 정말 쓰러질 것 같다라는 네. 표현이 있는데 지금 아마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깻잎 한 장 차이로 빠졌다는 표현들 예. 많이 하시죠? 야 저게 이제 회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빠지는 건데. 아이쿠야. 네. 아파, 네. 이럴 수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김욱 선수가 자 좀 탄력을 줘서 예, 마무리해야죠. 배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득점 마무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욱 선수가 3세트에 살아났어요. 자 김욱 선수가 승리하는 세트는 하이런이 꼭 껴 있어요. 네. 1세트에 8점 마무리 하이런이 있었고 김욱 선수 3세트에 세트 중간에 8점을 치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놨던 발점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방 뒤돌리기로 득점 성공하는 김욱 선수입니다. 자, 오늘 이 경기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팬들도 아주 많습니다. 3세트에 15대 13으로 승리하면서 김욱 선수가 2대 1로 카시토코스타스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마지막 4세트 경기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